배달앱 요기요의 일부 소비자들이 옥수수 수염차 이벤트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 7명이 최근 1년 사이 구직 활동에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이어트, 헬스, 이너 뷰티 관련 제품들이 대거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임시주주총회 당일인 31일 경찰의 사용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사설 경비원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배치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경제부 이영진 기자입니다. 6월 18일 경제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배달앱 요기요의 일부 소비자들이 옥수수 수염차 이벤트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최근 옥수수 수염차를 구매하고 뚜껑에 기재된 쿠폰 번호를 요기요 앱에 입력하면 할인 쿠폰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쿠폰 번호에 특정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일부 소비자들이 옥수수 수염차를 구매하지도 않은 채 쿠폰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옥수수 수염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쿠폰 번호를 받아도 사용된 쿠폰으로 뜬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기요 관계자는 기술적이나 정책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 사이 구직 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답해 구직 활동에 나서는 경력 단절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 구인 구직은 경력 단절 여성 8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최근 1년 사이 실제 구직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재취업 시 희망 연봉으로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65%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18.5%, 2천만 원 미만 12.1%,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2.6%, 5천만 원 이상 1.9% 순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었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임시주주총회 당일인 31일 경찰의 사용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사설 경비원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배치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중당 김종원 국회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임시주총이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용역 경비원 배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주총이 열렸던 울산대 체육관은 배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현행 경비업법은 집단 민원 현장에 도급 경비를 배치하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조차도 무시한 채 주총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상 시사포커스 경제부 이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